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여기 평원 조망대에서 여기 개드의 뭐 강습이라는 용의 눈물 네 번째 거 보고 끝냈는데요. 자, 다음이 어딨어? 아래쪽에 하나 남았고 오른쪽에 두개 남았습니다. 세 개만 보면 끝날 것 같아요. 여기 아래 하나, 여기 하나, 그 다음에 이쪽에 하나. 이쪽에서 가면 되나? 아, 여기 끝인가 보네요. 여기 끝에 하나, 여기 밑에 하나, 요 아래 하나. 일단 필로네 지방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포플러 고지 조망대로 왔고요. 하늘로 올라갈게요. 자, 아래쪽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좀 찾아봐야 되니까. 중간에 있는 돌에 내렸고요. 이거 아니고 어디지? 어디 있으려나? 요 아래쪽인 것 같긴 한데 일단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. 왜안 보이는 거지? 일단 아래쪽으로 좀 이동을 하면서 체크해 볼게요.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? 지금 네온으로 바뀐 거는 여기 필로네 공역 쪽에 이쪽 지대가 지금 붕괴에 휩싸여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. 네 명의 섬이 있다네요. 여기 어두워가지고 내려갈게요. 일단 이쪽에 사당 하나 보이고, 이런 스태미너가 없네요. 보물상자가 있는데 미사일 방패는 없네요. 이런 하이랄 호수였나 저기가? 옆쪽으로 내려온 것 같고요. 코르브 열매 하나 없고, 이렇게 찾으면은 어려운데. 이쪽인가?
이쪽일 수도 있겠네요. 그러면은 여기 게드 캐니언 조망대로 이동해서 한번 아래쪽 훑어보도록 할게요. 팁으로 물건을 메기가 나오는데 전투 중에 밀을 거 있으면 미칩니다. 갑자기 밀고 있었거든요. 일단 조망대 올라서 주변을 좀 훑어볼게요. 이쪽 아니고 이쪽인 것 같은데 이쪽인가?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. 게드 캐니언 쪽으로 가는데 지금 가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방향을 좀 틀을게요. 여기가 전작 야숨의 시작의 대지인데 가봐야 뭐 별거 별게 있긴 하구나.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안 보이네요. 어디지? 어디 있는 거야? 저 뒤쪽에는 이미 갔던 데라 갈 필요가 없고요. 사막에 있나? 엄청 커서 그냥 보일 줄 알았는데 이럴 땐 안 보이네요. 일단 찾기 쉬운 요 위에랑 요 위쪽 두 군데 먼저 가서 찍고 오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이동하겠습니다. 아래쪽 하나 찾는 게 일이네요. 절벽 타기의 비결. 자, 올라가죠. 저기 딱 보이죠? 갈 모습. 문제는 저기도 스케일이 방대해서 어떻게 가야 되나 이게 문제긴 한데 스프링이네요. 뭔가 용을 본 것 같은데 용 소재 얻는 것도 중요하니까 필로 드래곤 같은데 네 드래곤이네요. 쟤는 속성이 뭐더라? 네 드래곤이면은 추위인가? 사탕을 지금 별로 못 찾아서 좀 애가 좀 타긴 하는데 머리로 안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착지했습니다. 5분간만 머물 수 있겠네요. 야야야. 일단 발톱은 기본으로 챙길 거고요.
용암석을 좀 챙겨가죠. 용암석 몇 개가 얻었지? 6개? 6개가 더 있을 텐데 위치는 랜덤이라서. 오, 야야야야, 떨어지면 안 돼. 일단 퀘스트 때문에라도 11개네. 풀이 아니라 발톱을 얻을 생각이라. 발톱 얻기 편하게 발톱 나오겠죠? 가고 있다. 팔을 쐈는데 설마 피부인가? 자, 발톱 얻었습니다. 지금 여기서 여기 좀 멀리 떨어져서 다시 돌아갈게요. 오는 동안 사당은 하나도 안 보였고요. 사당 어떻게 찾아서 다녔지? 이제 슬슬 사당 센서를 내놓으라고 하러 가야 될 것 같긴 한데. 자, 저건 뭐 내 드래곤이 되니까. 칼 모양으로 가고 있는데 일단 점 3개,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4군데 아래쪽 쉽게 좀 갔으면 좋겠는데 쉽게 안 나오겠죠. 저 끝까지 갈 수도 있는데. 여기 사당 하나 있네요. 아이고, 하필이면 붉은 달이야. 여기 저번에 한번 사당 가서 밀긴 했는데 그 뒤로 진행을 했었나? 기억이 잘 안 나서. 일단 사당 근처 도착했고요. 퀘스트. 나크시 마을 챌린저가 있네요. 저 뭐 나중에 하면 되고. 일단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끌게요. 시후 미미의 사당 들어가겠습니다. 27번째인데 맨몸 전투네요. 여기 어려울 것 같은데. 수류면은 물의 길인가? 수류탄인가? 일단
녀석부터 잡아야 되겠습니다. 오이씨, 전기화살을 써. 지대를 보면은 위쪽도 배 타고 가고 있고, 한번 잡았고, 하나 더 오네요. 차라리 잘 됐어요. 아까 뜬목이 걸려서 안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. 화살은 많이 생긴 것 같은데. 좀 멀긴 합니다. 다음 기회. 한 발 남았어. 이런. 자, 떨궈졌고요. 전기 열매라. 얻어서 다시. 일단 양쪽에서 오는 애들은 없고, 옆에도 지금 없고요. 저 앞에 있다. 근데 샷이 잘 안 되지. 이쯤이면 안 되네. 떨어졌다. 한 더 잡았고, 화살이 필요한 상태인데 화살이 잘 안 주네요. 공격을 유도해서 먹는 방법도 있긴 한데 부엌에서 반짝이는 건. 일단 탄이니? 인 것 같긴 한데. 폭탄 맞구나. 아시지, 좁아. 아래쪽으로 왔습니다. 바로 위에서 활 쏘는 것 같은데. 자원을 아낌없이 써도 될 것 같네요. 얘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. 고개를 좀 더 내밀렴. 떨어질 것 같은데. 맞아라. 얍. 더럽게 세네요. 이걸로는 못 잡을 것 같은데. 앞에도 한 마리 남아 있었네요. 뭐 들고 있니? 화살 좀 주지.
하나 올라왔고요. 전기 이로 더럽게 안 맞더니 이럴 때도 크리티컬이. 이번엔 안 맞았네요. 차이로가 지멋대로 움직일 때가 있어서. 발견했나보다. 화살은 없지만 활은 좀 있어서. 가까이 안 가도 될 것 같아요. 잡았습니다. 끝났네요, 드디어. 힘들었습니다. 자, 전리품을 좀 얻으러 가야죠. 가시 찔리면 아플 것 같은데. 지금 다 돼 있어서 가시 하는 건 좀 비율인 것 같고. 철고 있네요, 철고. 차관봉 만들었습니다. 도끼 착용하고. 열매 없어? 이런. 별 수 없죠. 그냥 가겠습니다. 열매 몇 개라도 좀 먹으려고 했는데. 중등대장 해지. 27이면은 포기할 수 없는 수치인데. 요거 버리죠. 바위에 뭐. 차관봉 지금 많아서. 바로 나가서 용의 눈물 다음 거 보고. 하나 지금 못 찾았는데. 하늘에서 봐도 안 보여가지고. 자, 여기 위에 가면은 나크시 마을 그 뭐지? 해방쾌 챌린지 줄 거거든요. 일단 저거는 거의 메인 챌린지 아래 등급이었던 것 같아서. 마을 부흥을 시켜야 여기서 아이템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까먹을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왔습니다. 자, 넌 이제 필요 없다. 어우씨, 너무 밝아서 하나도 안 보여요? 바나나다. 칼날 바나나. 사진 좀 찍죠. 너무 밝긴 한데. 일단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맞고요. 바닥을 좀 둘러보고 있는데 바나나만 먹고 있긴 한데 딱히 안 보이는 것 같아요. 여긴 도형도 없고 말이 있네. 말 있으면 좋죠. 타기 좀
좋으니까 걸르기로 선점 했고요. 이쪽에 막 그렇다고 뭐 코로그를 버릴 순 없으니 열매 하나 더 얻었고요. 이쪽 방향 올라가 보겠습니다. 스태미너 별로 안 쓰고 잡을 수 있어서 좋긴 한데 말을 오지랖이 안 되죠. 찍어놨는데 뭐 이렇게 길이 험해. 오, 찾았다. 찾았습니다. 영상 보고 갈게요. ゼルダ、 ここなら誰も来ないわ。 折り入っての相談というのは 何なのですか？ なんてバカな人。 あら、 人を騙してこんなことをする人に そんな風に言われるのは心外だわ。 ガノンドロフの操り人形。 私たちが何も気づいていないと思っていたの。 자, 이제 두 개 남았고요. 이건 지울게요. 추락 지방의 이쪽 이건 좀 꺼놓고 그럼 이 아래쪽에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는 거야?
일단 알고 있는데 먼저 가죠. 저쪽은 가기가 매우 험난했던 걸로 기억해서 약간 걱정이긴 한데 좀 더 아래쪽이었네요. 여기쯤인가 봐요. 너무 위로 왔는데. 이동 한번 다시 할게요. 저기가 최후에 나오는 용의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지금 가려던 데는 주위에 벌벌 떨릴 텐데 불쌍한 링크 같아요. 자, 위로 올라왔습니다. 일단 이 앞쪽에 하늘 섬으로 갈게요. 제 위치 여기 남하늘제도 남라넬 하늘제도 쪽이고 여기도 뭔가 시련인 것 같은데 일단 아이템을 좀 먹어야 되겠죠? 어? 추위 방지가 없네? 더위가 돼 일단 하나 먹고 어디지? 빨리 찾아서 이동해야 될 것 같은데. 찾았습니다. 그러면 이 위치면은 그 원래 여긴데 여기로 착각해서 가고 있었던 거라 여기 위치하고 이 아래쪽에 어딘가에 있는 역할만 하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여기 온 김에 시련 좀 봤죠. 옆에 또 용이 있네. 여기 무슨 시련이야? 이게 좋은 형태가 아니라서 무슨 시련인지 모르겠지만
로켓도 서핑 스노우 서핑을 또 즐기게 되주려. 아, 사당 챌린지였나 봅니다. 괜히 했네. 자, 사당 챌린지를 얼뜰결에 하긴 했는데 자쿠스의 사당이었고요. 챌린지 이름도 안 나오네. 자, 사당 들어왔는데 또 맨몸 전투네요. 맨몸 전투 상승. 일단 옆에 한 마리 잡고 화살을 세트 없이 두 개나 날려 먹어가지고 속이 타고 있습니다. 저 녀석 어디 가는 거야? 화살 좀 얻고서 죽일 걸 그랬어요. 일단 팔을 용으로 바꾸고 핸드샷 하고 또 맞았어. 얻었고요. 세 개 하나 더. 뭐 나중에 회수하면 되니까. 자, 떨어진 거. 주스로 가는데 지금 딱 10개거든요. 이제 안 주나. 올라왔고요. 위쪽에 한 마리 또 있었는데 죽었네요. 방패도 하나 더 얻었고 원샷으로 끝내면 좋은데. 번개활이라서 화살 안 줄 것 같아서 그냥 잡았고요. 8발 남았습니다.
중도 헤드샷이 안 되네. 아이고 소재 하나 날려버렸고 일어나렴. 피를 얘가 혼자 다 먹는 것 같은데. 2대 3대 남았습니다. 어씨 왜 이렇게 움직였대. 화살 좀 쏴주라. 지 앞에다 쏘고 있어. 멍청한 거야 뭐야. 소급했고 두 개. 안 주네. 이제 안 주네요. 크리티컬. 자, 화살이 없어요. 이제 투창을 해야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던져? 투창을 할 거거든요. 열매도 던져주고 아이고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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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아 맞았어요. 이런 소재가 이거밖에 없는데 죽을 것 같은데. 긴장을 해서 그런가 투창을 안 하고 딴 걸 해버렸어요. 접근전이 답이다. 자 됐습니다. 휴. 최대한 피를 깎으려고 했는데 성공했어요. 자 미사일도 있고 얻을만한 게 좀 늘어났네요. 광차게이트 방패다 미사일 하나 삭제했고요. 이건 뭐야. 아 여기도 미사일이구나. 그럼 제일 좋은 방패가 남았는데 여기도 미사일 하죠. 무기는 뭐 그냥 써도 될 것 같고. 자 그러면은 보물상자 확인하고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. 상등병정 스피어 꽤 좋죠. 아무래도 후반부에 오게 될 곳이라 그런가 보상이 후하네요. 아론 본봉 버리죠.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